이제부턴 발주 업무의 관리 중 발주량 산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주량을 결정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식품의 폐기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주에도 발주 비용이라는 것이 소요되죠. 발주 비용이라는 것은 한번 발주할 때마다 운송되는 배송료라든가 발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장시설의 용량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재료가 저장에 적합한지 등의 재료 특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되고 계절적인 요인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식품 폐기율을 근거로 한 발주량 산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폐기 부분이 없는 식품의 발주라면 1인 분량을 예상 식수로 곱한 양을 발주하면 되겠죠. 예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깍두기에 1인 분량이 40g이고 예상 식수가 500씩인 경우 깍두기는 폐기 부분이 없는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1인당 40g 그리고 500씩이기 때문에 이 두 숫자의 곱인 20kg이 바로 발주량이 되겠죠. 그러나 폐기 부분이 있는 발주량을 구하는 것은 조금 다른 경우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폐기 부분에 있는 식품의 발주량은요, 1인 분량과 출고 개수와 예상 식수의 곱으로 발주량을 산출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파가 있습니다. 근데 파를 다듬어 봤더니 그 중에 5%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파의 양이 한 10kg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10kg만 주문해서 다듬어서 버리는 양까지 고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를 폐기해서 버린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는 출고 개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100 빼기 폐기율 10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의 100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략 어떻게 될까요? 90분의 100이 되겠죠. 이를 정수로 나타내게 되면 1.11 정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제같이 1인 분량이 50g이고 폐기율이 10%이면서 예상 식수가 500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원래 1인 분량으로 보고 있는 50g과 출고 개수인 90분의 100을 그냥 하셔도 되고요. 숫자로 환산해서 1.11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500씩이니까 500씩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발주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럼 예로 만약에 폐기율이 20%라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인 분량이 50g이 필요하게 되겠고 출고 개수가 달라지겠죠? 자, 100에서 20을 뺐다고 보면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80이 되겠죠. 그리고 100을 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곱하기 500씩을 하면 아마 발주량을 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45g으로 300명분을 받으려면 폐기율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그냥 45g에 300인분을 곱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폐기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자 100에서 폐기율을 빼야 되겠죠? 100에서 폐기율을 빼서 90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분의 10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계산을 했더니 15kg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쉬워요. 90으로 하고 약분하면 2, 또 약분을 해주면 150. 이 동그라미 3개를 킬로그램으로, 그램에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니까 15가 나오죠. 계산기는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단체 급식소에서 음식 생산량 결정을 위한 수요 예측, 그리고 필요한 물품의 구매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제 이메일이나
질문에 대한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매시장과 유통경로, 구매절차, 발주 업무 등 여러가지 구매관리의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